지난 9월 화성시의 개 번식장. 끔찍한 학대 흔적이 역력한 1200여 마리의 개들. 경기도가 이들을 구출해 이 중 약 600마리를 반려마루에서 보호 중입니다. 반려동물이 늘며 끊이지 않는 학대와 유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선 믿음직한 시설은 필수인데요. 반려마루는 개관전부터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1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경기도는 반려마루를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오로사는 세상, 그리고 동물 복지에 가장 앞서는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마루는 9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입양, 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월 23일부터는 지난 9월 개 번식장에서 구출된 강아지의 입양도 진행됐습니다. 현재까지 77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라도 더 날씨가 춥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입양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생명 존중부터 입양 문화 선도까지 이름값 하는 반려마루. 도는 권역별로 조성할 계획으로 화성에 두 번째 반려마루를 준비 중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